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다고 제사를 폄훼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 제사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벌써 그 마음만 그리고 그 모습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 역사적 사건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그 기도의 역사는 그 나라의 가뭄이 3년 반 동안 들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아합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을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고 또 기도하였더니 기다렸던 담비가 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예배, 구역예배, 셀모임, 새벽기도, 금요철야, 수요예배, 주일예배 어떤 예배가 됐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 우리 주님이 딱 만나만 주신다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자가 운명이 바뀌어서 보는 자로 평생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였던 자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일어나 뛰고 걷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기회가 됩니다. 이 놀라운 예배 그 예배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땅에 저주가 임해서 온역으로 막 치고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쓰러져 갈 때 그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그 저주가 딱 끝나고 전염병이 끝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하여 도리어 병도 질병도 떠나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찾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말씀이 생겼거든요. 바로 사울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 군대를 가서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사람과 짐승과 모든 걸 싹 없애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이죠. 그 전쟁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가서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 예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너가 가서 진멸하라. 그래갖고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임명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그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도 사울보다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가 왕이지만
너는 나의 말을 듣는 나의 신하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장구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바로 이런 관계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고 다 다스리라.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가정을 줬고 너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주고 내가 너에게 24시간을 주고 너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운명을 다 줬어. 그래서 너가 다 그걸 관리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즐길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나의 종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이 살고 세상에서 주는 걸 먹으면 육이 살아요. 영과 육이 다 살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바로 이 사울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가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기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 보이는 건 다 챙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걸 한쪽으로 챙긴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책망하니까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댔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제물이에요.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느냐?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깨닫게 돼. 그 첫째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순종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제사 드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여기 말씀을 딱 보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은 막 와 해서 백성들이 아마 여론은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90, 막 80 이렇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확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울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니면서 자기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한 기념비, 사울의 업적비 막 이렇게 세우고 다녀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내 말을 어겼으므로 내가 사울을 버린다 그래요.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사울의 운명인데 사울은 못 들어요. 근데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그게 업적비 세운 거예요. 기념비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고 업적 세우고 기념비 세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듣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예가 또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엘리는 자기 집안의 일인데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무엘은 들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책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6절까지예요. 30절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이 그 엘리에게 임하는 얘기거든요. 엘리 집안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젊어서 다 죽을 거고 노인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 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남에게 구걸하여 먹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엘리의 후손들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빌면서 엎드려서 겨우 조금씩 일을 받아서 먹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런 비참한 얘기를 엘리에게 직접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어요? 사무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은 아주 어린애예요. 그 어린애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사울이 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엘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못 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는데. 근데 못 듣는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신명기서 29장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아직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운명이고 나의 앞으로 있을 일인데 나는 몰라. 그리고 지금 나는 앞으로 뭐 굉장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막 가서 업적비 세우고 내가 거기에 뭔가를 막 추구하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애들을 이렇게 키우겠다. 계획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 내가 너를 교통사고로 죽게 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다면 이 소리를 딱 들을 수만 있다면 피할 길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별것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을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1장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를 만났어요. 내 대적이요 내 대적자요 그래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엘리야가 그래요.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저주잖아요.
이런 저주를 딱 들었어요. 내 부인 아합은 저기 이세벨은 개들이 먹을 거고 너는 공중에 새가 먹어버리고 내 자식들 중에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거야. 너 집안은 과거에 왕조가 망할 때 그 집안이 망한 것처럼 내 집안 다 망할 거야.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다가 자기한테 그 말을 하는 엘리야와 자기의 관계는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대적자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웬만한 왕 같으면 그래갖고 칼을 뽑아서 팍 죽여버렸을 거예요. 내 인생에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망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우 안 됐지. 그래가지고 자기 대적인데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탁 죽여버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옷을 입고 겸손하게. 이 아합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바알신을 섬기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게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랬더니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저주, 이 재앙은 아합의 시대에는 안 줄 거야. 그 다음 아버지, 그 아합의 아들 세대에 줄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아들이 들으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하고 안 되지, 나도 안 됩니다 하고 만약에 배옷을 입고 겸비하게 하면 하나님 또 뭐라 그럴까요? 너도 그 다음 세대에 줄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천대에 가도록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주하여 망하게 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걸 듣지 않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나 엘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을 보세요. 30절.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은 지금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는 걸 옆에서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뭐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온통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 관심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쳐서 왕이 안 되게 쫓아내겠다고 하는데도 사울은 그래요. 내가 아말렉도 이겼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나 지금까지 괜찮았어. 그러면서 업적비 공로비를 막 세워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없애버릴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내가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그 얘기하는 사람을 도리어 사무엘을 면박을 줘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체면 좀 세우시오.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폼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엘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가서 엘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님한테 이렇게 하신대요 하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랬냐? 아 왜 나는 못 들었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의자에만 앉아갖고 끄떡끄떡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딱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그러냐?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계속 의자에만 앉아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두 아들이 죽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돼요. 그 들을 귀는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게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응답받은 말씀, 뭐 내게 읽은 말씀, 이것뿐 아니라 때로는 깨달은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 내가 읽은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기록해놓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그래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저 길가에 쫙 서 있는 가로수들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아 이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나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깨닫잖아요. 듣잖아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들을 귀가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들었으면 순종해야지요.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요 자기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행동이라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요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기도하지는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기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은 크지 않아요. 아주 작게 들려요. 그 누구에게 들리느냐? 마음을 주님께로 듣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릴 때 거기서 듣는 게 아니고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는데 막 남북 간에 막 대화가 터지고 막 교황이 북한에 간다고 그러고 막 세상이 막 요동을 쳐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는 거예요. 같이 뉴스를 보는 사람은 못 듣는데 이 사람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이때는 기도하는 때니라. 이렇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아, 이때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이 오는 것은 여러분 아구 내가 이 나이에 이미 직장도 퇴직했고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누구도 날 써주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도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숨어서 살 정도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2의 전성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아람 왕을 내 손으로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내 손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나라의 계획을 쫙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고 나니까 불병거를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아주 그 작은 소리, 그게 누구에게 들리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요. 순종하려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딱 들릴 때 거절해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거 나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지 뭐. 이러고 그냥 쓱 무시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간 데가 없어지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황금기가 쫙 열려야 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황금기가 쫙 열리고 내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나에게는 잔치집이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순종의 마음만 가지면 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여기 성경을 딱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누가복음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이에요. 6절로 9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 기회가 열리지만 그걸 못 들으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같이 6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포도원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어요.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게 당연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 듣기에도 부적격자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나를 심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농부와 그리고 주인이 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바로 옆에서 이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괜히 포도원에 포도나무나 심을 거 괜히 심어놓은 거 아니야? 열매가 없어. 이거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농부가, 아이고 주인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 금년에 조금만 더 잘해서 잘 거름도 주고 그럴 텐데, 그럼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하나님과 지금 심판하는 천사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영택이 저거 왜 열매가 없어? 저거 확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천사들이, 아유 아니요 하나님, 금년에만 좀 두고 보세요. 이제 몇 해, 금년에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변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을 수 있는 기회,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기회, 이 세상에서 나의 동갑년, 그 동갑내기들과 혹은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수시로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자기 하던 일도 마무리도 못 짓고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 그 하나님이 그걸 놓고 열매를 맺을까 하고 보셨더니 열매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거 찍어버릴까? 얼마나 섬찟한 소리예요. 저거 그만 일 못하게 만들까? 저거 전부 다 그냥 싹 없애버릴까? 우리는 그게 내 것인 줄 알고요, 그 영원히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가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잖아요. 아니구나. 그냥 쓰러지면 저거 다 있어도 소용없구나. 혹은 죽으면 저거 다 놓고 가는 거구나.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그거 갑자기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가족도 못 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살았다고 해도 산 게 아니야. 사람 목숨 모르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도 그게 내가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냥 태평하게 오늘도 그냥 이러고 살 수 있겠어요? 어우 아니지,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내가 경성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열매를 맺으라고, 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자가 되라고, 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는 예레미야서를 쭉 봤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저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시드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못 들어요.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 정신 차리라고. 안 들어먹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잡혀요. 그래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다 죽어. 그리고 자기 두 눈은 뽑혀요. 그런 상태로 평생을 두 눈 뽑힌 채로요, 아들 죽은 그 기가 막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슴에다 그냥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요 더듬으면서 짐승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린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겸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먼저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의식과 형식으로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인애가 뭐예요? 인애하신 구세주. 너무 어려운 말이라 잘 모릅니까?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좀 보세요. 히스기야 갑자기 히브리서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히브리서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네.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되게 예배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살 때 나눠주고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구나. 너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뭘 원하실까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하고, 그걸 통하여 야,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달라.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길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사울과 같이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린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